너 돌았어? 아, 이런 중차된 시기에 임신? 축하드릴 일이라 말씀드렸어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닙니다. 나 좀 봐, 주대리. 아, 나 이거 한 임신부가 가니 또 다른 임신부가 오고. 아우, 돌아버리겠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주대리? 뭐가요? 내가 부탁했잖아.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요즘 시약 정확해요. 그동안 언니 속도 계속 안 좋으셨고. 어쨌든 때 되면 내가 말하기 그냥 두지 그랬어? 때를 왜 봐요? 무슨 큰일이라고. 주대리는 친정엄마 찬스 쓰는 사람이라 임신이 큰일 아니겠지만 나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걱정되셨음 조심하셨어야죠. 뭐? 전요 여자라서 불이익 당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 너무 싫어요. 그건 능력 없는 여자들이 하는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허리다 너. 회사 생활 완벽하게 해낼 상황 안 되면 그만두는 거지. 뭐하러 남한테 징징거려요? 구차하게. 난 구차하게라도 다닐 건데 회사. 그래야 집세 내고 대출금 갚고 애 키우면서 살지. 넌 든든한 친정엄마에 잘나가는 교수 남편에 돈 걱정 없이 회사 다니겠지만.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안 되죠 언니. 언니란 말을 말든가. 마음 상하셨어요? 전 언니 위하는 마음에. 그동안 우리가 같이 술 한잔 안 마신 이유가 있어. 그지? 안 맞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 구차한 선배는 먼저 들어간다. 여자라 쌍으로 욕먹게 만들면서.